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불개미 컨텐츠 바로 15번째 스토리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똥손이지만서도 잔머리를 굴려서 오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만드는 거는 해외 영상을 보고 비슷하게나마 따라하는 건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불개미에게 접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색다른 방을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렛츠기릿! 짜잔! 자, 정말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에 했던 바로 소환사의 협곡은 말 그대로 애들이 그냥 놀이터 마냥 이렇게 가끔 시체도 이렇게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냥 저냥 이렇게 게임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탑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처럼 이곳저곳에 이물질들이 조금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층층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적응해 나가고 여기서 이제 잘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원래 뱃목거북이가 있었는데 뱃목거북이는 분양이 그렇고 네로우 브릿지 머스카더 트리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T자형으로 해놨는데 오 여기 오 저기 이번에 태어난 불개미를 이쪽으로 물고 가는 거거든요. 오야. 그리고 현재 환승력, 제가 제일 바꾸고 싶은 게 현재 환승력입니다. 환승력을 조금 잘 안 보이게 제가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편말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식이기 때문에 신식으로 제가 좀 개발을 할까 요즘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아이디어 좋게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조만간 한 일정입니다. 부채거나 지금 새끼도 구피가 한 마리 나오고 잘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늘 여기다가 바로 바다를 하나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손재주가 안 좋지만 오늘 몇 가지 만들 거예요. 다리미. 다리미. 다리미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손재주가 요 정도예요. 보통 뭐 이렇게 해도 뭐 이쁘게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이제 복시랑 경화지랑 섞었습니다. 전 조금만 부을게요. 망했다. 자,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똥손 인증을 제대로 한번 한 것 같고 이번에 좀 더 잘 만들고 싶어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을 툴을 만들었고요. 이제 에폭시를 부을 틀을 제가 임의대로 만들었고 전과 다르게 이제 인공물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글루건으로 틀을 고정시켜줍니다. 색이니까.
오, 신기한데 여러분 3차 시도 실패. 아, 여러분들 이 포카리 스웨이트 아니고요. 이거 에폭시랑 경화제랑 섞어서 지금 한 15분째 적고 있어요. 4차 시도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제 개미 사육장에 적용시킬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꼭 성공하기를. 이 상태로 며칠 정도 굳혔다가 한번 다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이제 성공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 이거 아니고요. 이거 2차 때. 그 다음에 이거 3차 때입니다. 3차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이거 드디어 짜잔, 4차입니다. 굉장히 말끔하게 성공했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뭐 불가사리라든지 모래와 이제 바다를 접목해서 약간 느낌만 좀 살렸습니다. 테마파크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치할 곳은 바로 여기 아쿠아리움 옆에, 그리고 환승역 옆에다가 바로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여기를 과감하게 자릅니다. 여기를 과감하게 잘라주고, 짜잔, 드디어 설치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먹탐장 같은 경우에가 조금 낮아가지고 제가 밑에 돌 하나 깔고, 그다음에 젖단백이랑 트레알로스랑 뭐 이런 거 포도당 섞인 거를 제가 물에 타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약간 몽환적인 느낌이 조금, 연출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빛깔이 너무 이쁜데. 여기 보시면은 기포가 살짝 올라왔잖아요. 여기 고래가 방구 껴서 기포가 올라온 거고요. 뭐 부채꺼나. 너무너무 이쁘죠, 여러분들. 오, 뭐야. 오, 개미 한 마리 지나갔어. 지금 아마 여기는 이제 조금 약간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친구들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맛있는 먹이를 넣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지면서인지 애들이 좀 점점 이쪽으로 조금 기울어지고 있는데, 개체수들이 여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글바글하죠. 불개미가 이렇게 많아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투명해서 잘 보이는 건데요. 원래는 여기가 본진 하이브라서 여기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개체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친구들이 이제 땅굴을 파서 겨울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쿠아리움의 구피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얘는 되게 특이한 게 여기가 시리끼가 좀 생기긴 했어도 굉장히 잘 지내고요. 구피 암컷이 굉장히 작은 거에 비해서도 좀 새끼를 출산하는 걸 봤어요. 바로 짜잔, 여기에 지금 새끼 한 마리가 있고, 불개미 친구들은 여기서 수분을 좀 섭취하고 또 들어가고 하기도 하는데 좀 빠져서 죽는 친구들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네, 숙방은 뭐 그냥 사막방이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방에서 요즘에 좀 탈출 많이 하길래 쓰레기방도 이제 뚜껑을 만들 예정이고요. 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오죠, 이거. 지금 여기로 탈출하기 때문에 우선 입구를 막았고요. 막은 김에 여기 있는 불개미들을 잡아다가 여기로 놓을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오, 혹시 미안하다. 자, 제가 처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한 열댓 마리를 넣어놨습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오늘의 테마파크인 바로 바다와 고래, 이 친구 테마파크를 지나서 가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상태로 한좀 시간 좀 지나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바닥재가 좀 부족한가 봐요. 이 가운데만 쏙 해가지고 다 써버렸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불개미 살짝 이제 덮어주기 위해서, 보충해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 이거를 더 넣어줄게요. 솔잎이고요. 자연에서 제가 조금 더 채취해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집을 짓거나 조금 더 보수할 때 쓰라고 지금 이만큼 또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미안하지만 부실게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더 넣어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황토를 더 넣어줄 겁니다. 자, 부채꺼나 오늘 이렇게 15번째 고래와 바다 테마파크까지, 그 다음에 새로운 거북이 집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보충해줄 이 솔잎이랑 황토를 또 추가하였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간단하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끝내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여러분 댓글 보고 또 수렴해서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